안녕하세요. 필름로그 백경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 카메라 FNA 총정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저 현상수를 운영하다 보면 일회용 카메라를 쓰시면서 자주 해주신 질문들이 있으세요.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자꾸 사진 결과물에 내 손가락이 찍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한 번쯤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반갑진 않지만 또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 사진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.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렌즈에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까지 가려서 나온 거냐? 그렇지가 않고요. 만약에 이렇게 가렸다면 정말 사진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. 사실 우리 앞에 챕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는 28mm에서 31mm, 그러니까 꽤 광각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렌즈로부터 바로 넓은 피사체의 내용들이 전부 프레임에 들어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손가락이 이렇게 파지했을 때 이 정도만 가까이 가도 사진 결과물에 영향을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처음 쓰실 때는 손을 잡고 촬영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한 두세 차례만 연습해도 확실히 손가락 자체가 찍히는 거는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손가락이 나온 이유는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려서가 아니라 렌즈에 가까이만 가도 이 렌즈가 꽤나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촬영될 수가 있다는 점, 그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두 번째로 자주 해주시는 질문은 여기 배터리가 없으면 또는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진이 찍히나요 안 찍히나요 하는 부분이에요. 사실 일회용 카메라의 배터리는 온전히 플래시, 이 플래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만 활용이 됩니다. 다시 얘기하면 나는 플래시를 전혀 안 쓸 거다라고 하면 좀 배터리를 빼버리고 촬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. 예를 들면 실내 공간에서 찍지 않고 야외에서 해가 좋은 날 야외 촬영만 할 거다 그러면 굳이 플래시가 필요가 없겠죠. 그런 경우는 배터리를 제거해도 되고요.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 팁이냐면 사실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무게였거든요.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가 너무 용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무게가 배터리만 빼면 거의 절반으로 더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정말 휴대가 편해지고 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플래시를 사용하는 그런 취향이 없다, 그리고 환경이 플래시가 필요 없는 데서만 촬영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를 제거하고 찍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세 번째로 자주 해주시는 질문이 일회용 카메라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? 라는 질문이에요. 저희 필름로그가 일회용 카메라를 업사이클해서 업사이클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일회용 카메라는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일반적인 카메라처럼 다 찍은 후에 쉽게 필름을 갈아 끼우고 그렇진 않아요.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필름 카메라의 구조나 작동 원리를 이해한 다음 그 다음 조심스럽게 분해를 해서 처음 새 필름을 감아 넣고 프리와인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잘 닫아준다면 쓸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정리해보면 누구나 그냥 쉽게 접근하는 건 어렵지만 한 번만 이게 어떤 원리인지를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. 만약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재사용, 업사이클하는 방법을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다면 클래스 101의 필름로그의 업사이클 카메라 만들기 클래스를 수강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. 사실 이 세 가지 내용만 알고 있어도 그게 많은 기능과 뭐 구조가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일회용 카메라를 활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한 롤 단위로 기록하는 필름 사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